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작 두 나라의 군대가 직접 대결하지도 않았는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적국의 민간인뿐만 아니라 자국 민간인의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미 인질의 희생은 각오한 듯한 자세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까? 그들이 화해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늘은 두 나라의 악연의 고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중동 문제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정말 영국이 약속만 지켰더라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영국에 있는 것인지 차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책 중동전쟁에서 집필했던 내용과 그때 사용했던 다른 자료들을 보완해서 정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5년 영국은 맥마한 선언을 통해서 아랍 민족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영국을 지원한다면 아랍의 민족 국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합니다. 1917년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영국의 이 모순된 약속이 오늘날 중동 문제, 최소한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원이었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영국이 잘못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국의 이중 약속만 없었다면 오늘날의 중동 문제는 없었을까? 중동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지역이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 자세한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중동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한두 가지 원인으로 단순화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거창해졌는데 일단 이스라엘 건국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였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를 견디지 못했던 유대인 사회에서는 성서 속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조금씩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910년경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인구는 100만 명 미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죠.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고립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땅이 척박하니까 농업으로는 잘 살 수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의 토지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닌 아랍인 소유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대부분 아랍인 지주 밑에서 소작인으로 살고 있었죠.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처음 유대인이 왔을 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유대인 정착민들과도 잘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맥마한 선언, 벨푸어 선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의식이나 운동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식인들이나 선구자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분들도 당연히 계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화되거나 조직화되진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다고들 말합니다만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유대인만큼이나 오랫동안 국가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만 둘의 차이는 유대인이 세계로 흩어졌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농부로서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면서 중동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 지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라를 건국할 좋은 기회였죠. 갑자기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고 자신들의 땅에 유대국가가 설립된다는 사실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태가 추가되는데요. 처음에 영국은 유대국가를 설립한다고 해도 작은 소국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뭐 유대인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세운다고 했을 때 두 민족이 공존하기 위해서 유대인 인구가 팔레스타인 인구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가 집권을 하고 독일, 동국과 러시아에서 유대인 박해가 격화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이주가 아니라 완전히 필사의 탈출이었습니다.
1950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가 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영국도 당황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당황했죠. 그런데 사실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전체 유대인 중에서는 소수였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유럽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기를 좋아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들이 제일 선호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러시아, 독일,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대량 이주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부자거나 부르주아거나 뭐 금융업자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가난한 농민들 또는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 무역, 엔지니어링, 언론, 과학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이들이 서유럽 선진국들과 미국에 흩어지면서 상당한 파워를 지니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가가 그 가문에서 돈을 빌리는 정도였고 실제로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유대인 파워는 더 대단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농업국가였고 어떤 산업국가라든가 국제화된 선진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 대학의 주임 교수 절반 이상이 거의 80%라든가 하여간 엄청난 숫자가 유대인이었다고도 하고요. 뭐 의학, 언론, 과학 분야에서 유대인의 역할이 거의 압도적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당황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민족운동, 국가 설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들은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하에 히틀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중요한 악수가 되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넘깁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를 수립한다는 안이 통과됩니다. 아랍 세력들은 반대를 했지만 아랍 국가들이 힘이 약하기도 했고 수도 적고 당시 유럽이나 서구 국가들은 또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졌던 홀로코스트 때문에도 상당한 어떤 유대인 동정론이 강했고 자신들의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 책임론, 죄책감이 강했던 것도 이런 표결의 원인이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분할안이 통과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선이 팔레스타인에게 너무 불리하고 불리한 걸 떠나서 황당하게 그어집니다. 제가 이건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런 어이없는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디테일을 좀 확장해서 보여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국경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런 국경을 만들 때는 어떻게든 좀 둘이 안 싸우게 하려는 노력을 하긴 했던 건데 이거야말로 탁상공론의 정형이고 이게 어떻게 안 싸웁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싸우라고 싸움 붙이는 거지. 물론 이렇다고 해서 국경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분쟁이 없었느냐 그건 아닌데 아무튼 이 설립 자체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공존 문제입니다. 국경이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어진 데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국경을 이렇게 만들면 그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다 팔레스타인 국가로 이주하라는 거냐. 사실 그 원칙이 분명하진 않았고 사실 그렇게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유대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마을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시는 좀 더 인구가 집중되니까 이렇게 팔레스타인 구역, 유대인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제한 상태에서 분할 국가를 만든다고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신생 팔레스타인으로 강제 이주시킨다거나 그걸로 가야 한다. 이런 원칙은 없었습니다. 또 유엔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 비율 막 이런 거 따지면서 이상한 국경을 만들어 놓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희한한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순진했던 건지 그냥 책임을 회피하게 해서 남모른다 했던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유엔의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죠. 47년에 분할안이 결정되자마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은 주요 도시를 장악하기 위해 바로 무력 대결에 돌입합니다.
영국은 방관하거나 뭐 은근슬쩍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당시 뭐 우리는 군대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들 합니다. 이때 벌어진 전쟁을 도시 전쟁 또는 도로 전쟁, 뭐 시민 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 당연히 유대인들이 승리했죠. 아크레, 하이파, 야파 같은 지중해 연안 주요 도시들, 어떤 의미로는 팔레스타인 인구가 많았던 도시들도 단숨에 유대인들에게 떨어지고 맙니다. 농촌 지역, 특히 도로변의 요충지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준비를 갖추고 계획을 다 하고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밀어내서 요르단강 서안쪽, 팔레스타인 국가 쪽으로 강제 이주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혹한 정책을 썼습니다. 몇개 마을에서 학살 사건도 저질렀고, 그런 학살 사건을 고의로 선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팔레스타인 마을이 있던 곳들은 지명도 바꿔버리고, 그 어떤 기념비나 흔적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용의 주도하고 철저하게 팔레스타인의 기억을 이스라엘 땅에서 지워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건국하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군이 합심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여기서 또한번 국제정치의 비정함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CIA는 이스라엘이 길어야 2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때 국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긴 하지만, 그런 도움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이고, 유럽 국가나 미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이 지역에서 싸웠던 몽고메리 원수는 이스라엘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유엔에서 유대국가 성립을 결정하면서 자신들은 수백 년간 유대인 박해에 대한 어떤 반성, 홀로코스트에 대한 죄책감에서 이스라엘을 건국시켜준다고 말했었는데 건국하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는 건 그건 자연의 섭리고 우린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책감도 씻고 면도 세우고 이제 중동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세계가 정의에 공감한다고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때 1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면 이스라엘에는 지금과 반대로 유대인 난민촌이 세워져 있거나 서구 국가들 보호 아래 생존자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다시 이주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는 차라리 없었을 수도 모르겠는데 누구에게는 불행하게, 누구에게는 다행하게 이때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이깁니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제외한 골란 고원과 가자 지구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약30% 정도 증가해 버리죠. 여기에서 더 황당한 사건은 아랍 국가들이 합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줄 마음도 없고 팔레스타인을 강하게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요르단에 병합되어 버리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 병합되어 버립니다. 이 바람에 팔레스타인은 반쪽이나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국가 독립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팔레스타인의 저항 수단은 테러리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1964년 아라파트를 지도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PLO가 창설됩니다. 이후에 4차까지 벌어지는 중동전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웁니다. 또 피에로 산하에 혹은 뭐 그냥 대립적으로 여러 저항단체들이 생겨서 테러를 감행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구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테러는 북아일랜드 해방군 IRA, 미넨 사건을 일으켰던 검은 구월단 같은 팔레스타인 단체들, 일본 적국파, 대체로 이들 세력이 대표적이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저항단체를 지원하기도 하면서도 일정하게 거리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73년 4차 중동전까지 전쟁 일선에서 있는 팔레스타인 군대를 훈련시키고 지원하기는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조직적인 군대로는 절대 육성하지 않습니다. 중장비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지원이라는 것도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또는 장기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국가 설립을 위한 그런 능력을 강화하는 지원이 아니라 아랍권을 위한 소모품, 뭐 어떻게 보면 장기판의 조리라고 할까,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원한은 더욱 쌓여지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극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을 좀 뛰어넘어서 피와 갈등이 쌓여가던 중에 극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피에로가 극적인 화해에 성공합니다. 피에로 입장에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화해하면서 아랍의 어떤 거대 세력, 피에로를 지원해줄 수 있는 거대 세력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버렸고 다른 나라들이 내전이나 뭐 이런 걸로 지지부진해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타협책을 모색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슬로 협정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중재로 아라파트와 이스라엘의 총리 라빈이 협정에 사인합니다. 피에로는 이스라엘을 승인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승인한다라는 것이 이 협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공로로 라빈과 아라파트는 나란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때 빌 클린턴한테 안 줬어요.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도 않았는데 한다 하니까 줘버렸는데 빌 클린턴은 도장까지 찍게 만들었는데도 안 줬어요. 덕분에 무지하게 속상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의 수반은 아라파트가 됩니다. 95년부터 자치정부가 통치를 시작하는데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가 좀 되나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전쟁과 테러로 양국 국민 간에 쌓였던 감정이 너무 깊었고 또 한 번 극단화한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95년에 이스라엘 총리 라빈이 암살당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라파트도 공경에 처합니다. 아라파트는 강경파들을 감금하고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강경파들의 반발을 일으켜서 강경파를 키우는 역효과를 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95년에 바로 라빈이 암살당하고 이스라엘도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온건 강경 정책이 반복되게 되죠. 팔레스타인 강경파의 행동을 아라파트도 완전히 제어를 못하니까 서로 상대방의 안 좋은 면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것들도 쳐야 돼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이 극단화되면 온건파가 강경파한테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서 강경, 온건 이게 서로 치고받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아라파트마저도 온건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뭐 나간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되면서 양쪽의 갈등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나마 아라파트가 살아있을 때는 이분이 과거 투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온건 정책을 핀다고 해도 강경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따르고 지지하는 면이 있었는데 아라파트가 사망하게 되니까 온건파는 강경파에 대한 통제력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세력이 분열해서 지금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장악하고 요르단 서안 지구는 자치정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가지 극렬 세력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자 지구는 극렬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그나마 온건 세력은 요르단 서안 지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차이는 이스라엘과 공존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쫓겨나기 전에는 타협은 없다라느냐의 차이입니다. 투쟁의 방법도 당연히 이견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민간인 학살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이해는 이다. 우리 애들이 죽었는데 쟤들 애들도 죽어야 된다. 왜 우리만 테러라고 그러냐. 쟤들은 테러 아니냐. 이게 하마스나 강경 집단들의 주장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좀 온건 정책을 시행해줘서 요르단 서안 지구가 막 번성하고 좀 화해가 잘 살면 이게 또 온건파의 논리가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근래 점점 강경책으로 나오죠. 제가 이스라엘의 어떤 온건파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가 높아지고 또 서안 지구도 심하게 압박을 하니까 하마스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더 극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마스는 강경투쟁만이 팔레스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강경투쟁이 팔레스타인의
지지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서 요르단 서안까지 장악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하에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격퇴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완전 소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가전이 벌어지면 민간인 피해는 당연히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가전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가자지구와 하마스에 대한 통제, 강경 정책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성이 멈춘다고 해도 가자지구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식품, 식수, 생활환경, 뭐 어떤 강제 진압, 이런 사건, 인권 탄압,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하마스의 테러는 잊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더 높아지겠죠. 최소한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인구들의 반이스라엘 감정이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반서구 세력에 대한 감정으로 높아지면서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구 열강들은 하마스와 타협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에서 하마스는 이번 사건을 저질렀고 민간인의 피난조차 방해하면서 초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난 80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좀 온건한 정책을 못 가는가?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사정 때문에 강경론이 득세하는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 측의 온건 정책에 어떤 고민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전체 중동 문제를 확산을 시켜서 영국이 맥마헌 선언을 준수했더라면 중동은 평화롭고 세계도 평화롭게 되었을까? 우리는 흔히 중동 문제에 대해서 외적인 문제, 외적인 국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 내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